오늘 한국이 바람이 불고 추워가지고 서리 올까봐 콩 거지하려고 그럽니다. 콩이 저 물 배를 타고 나왔는데요. 못 달라고 이러고 싶다. 자, 이거 전분이 됐고 이렇게 야, 이 콩을 콩이 전부대로 타고 올라갔는데 이거 따야 합니다. 아, 이거 쉽지 않겠는데. 응? 야, 쉽지 않아. 다 먹어가지고 됐어. 이제 손으로 잡아당길까? 이제 손으로 잡아당길까봐. 근데 저거에서 저거 닦은 느낌인데? 아니, 저거 뭐 그래. 우리 장대가 짜른데, 뭐 어떻게. 아이고, 뭐, 오늘 봐. 왔어. 그 한국에 살려주러 온 줄 알았더니 안 되는구나. 장대에 거기 그 제일 길다. 아, 그 정도면 많이 한 거야. 아, 이건 미련. 아이, 보면 나도. 미련을 버려, 여보. 그거 새 먹으라래. 아, 이건 새가 안 먹어? 새가 안 먹어. 어, 진짜? 이제 손으로 키가 안 닿잖아. 올해는 아무것도 잘 된 게 없어요. 이거뿐만이 아니고 뭐 열매 종류가 다들 어떻게 숙련처럼 이렇게 숙련이 되는지 몰라. 아, 이제 없나? 저긴 없나? 이쪽에 엄마가 아이 저 저건 땄는데 아무 없어. 그냥 걸은 거 갔다 갔다고 이제 아 이거야.
빠졌습니다. 그리고 뭐 알갱이가 뭐 영어에 다 떴네. 아 이대로. 아 그럼 이 섭취를 내둬야 돼? 이렇게 따면 안 돼? 아니 열매 따면 되겠지. 아니 그, 그렇게 따서 넣으면 되지. 고수마리를 그렇게 따면 되겠지. 이봐 이렇게 또 꽤 자라니 말이야. 어. 예? 숙제 만들었네? 이상해. 예. 아니 안 돼. 자그마한테 저 주콩 저 땅은 엄청나게 따가졌지. 올해 그렇게 아주 뭐 공을 데리고 작은 아버지가 막 그러해서 뭐 마른 코에 한 반쯤 될까지 그게 지금 많이 워낙 많이 심으니까 여기는? 여긴도 뭐 파란 것만 좀 있네. 여긴 연글지도 않았네 파란 게. 어우 안녕 그러겠나? 이 파란 거 알이 들긴 들었는데? 이거 저 밥에 나 먹으면 되겠는데? 아, 왜 콩농사? 이게. 꼬리 안 줘? 이게 다네. 거기 또 있었나? 오, 오늘 밤에 서리 올 것 같습니다. 날씨가 아주 바람이 오늘 불고 계속 추워가지고 밤에 서리 올 것 같은 날씨입니다. 서리 오기 전에 콩 따고 있습니다. 콩 오늘 밤에 서리 올 것 같아가지고 아 이게 영양분이 그럼 굴러간다 이거지. 그걸 뽑아놓으면은 나머지 영양분이 콩으로 간다고. 빠졌지. 이거 원래 이거 덩굴을 거두면서 따지 정확히 따지. 겨울에 보면 또 흘려갖고 안 딴 게 많니. 이봐. 아야. 다른 데는 다 땄나? 저 밑에도 그렇고 심었는데 아무리 알뜰히 했느라고 해도 뭐 그래도 빠지고 봐봐 아무리 알뜰히 해도 빠진대 언니가 봐봐 알뜰히 따느라고 해도 빠지고 구구로 거두면서 해야 정확히 딱 따는데 잘 안 되네. 이쪽에서 눈 올 날,
눈 올라고 그러는 날씨 같았고. 비가 와서 물은 꽤 많이 늘었네. 부산에 눈 오게 생겼습니다. 아, 날씨가 이렇게 흐렸는데 추워요. 올해는 단풍이 예쁘게 들기도 전에 그냥 추워갖고 그냥 낙엽이 돼갖고 다 떨어지게 생겼습니다. 예쁘게 드는 게 아니고 낙엽이 돼서 다 쳐지게 생겼습니다. 날이 또 저물어서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. 이제 얼렁얼렁 또 마무리하고 원주로다가 나가야 합니다. 됐어, 이제 고맙다. 고맙다.